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한 장의 달력을 훅쩍 넘기고 9월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워십 트레인 미리 보기 지금 만나러 시간에는 와 아주 특별한 분께서 우리 힐링타임 가족분들을 위해 직접 나와주셨어요. 와 늘 은혜 가득한 찬양으로 기쁨의 시간을 선물해주시는 바로 펠로우 워십의 권영목 간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권영목 간사입니다. 우와,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막 인사하시는데 막 와, 간사님 정말 오랜만에 봬요. 네. 이렇게 산곡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간사님 정말 환영합니다. 아, 저 오랜만에 간사님과 힐링타임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우리 아마 힐링타임 가족분들도 이렇게 또 산뜻하게 9월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 간사님의 모습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전에 더위를 타지 않으셔서 여름을 네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제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더위를 좀 안 타는 편인데 네. 제가 그 사이에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2차까지 네, 다 맞으셨어요? 네, 2차까지 다 맞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은 제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덥게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그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사역도 다니고 네.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이번에 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새 워십트레인의 9월의 문을 우리 펠로워십과 함께 열게 됐어요. 어떤 시간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 워십트레인은 제가 알기로 청년교회와 함께 한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청년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들을 좀 많이 선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시간! 와 정말 오늘 밤 펠로우 워십과의 워십 트레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그 귀한 시간으로 가기 전 오늘 이 시간 12시 힐링 타임에서 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빅빅!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와 바로 권영목 간사님과 함께 떠나는 9월의 찬양 미니 콘서트입니다. 우와! 간사님, 네. 아, 제가 또 특별히 콕 집어서 9월이라고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매월 또 함께 해주실 걸 기대하며. 아, 네, 그럼요. 네, 언제든지. 아, 네. 이렇게 찬양 콘서트로 행복한 만남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네. 힐링타임 가족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실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미니 콘서트라고 말씀하셔서 네. 제가 좀 하나님과 고백하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 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곡은 그 시편 23편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사실 시편 23편은 곡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가사로 곡을 쓴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곡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드릴 네. 수 있는 곡을 만들어야겠다 네. 해서 제가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는 저의 고백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 맞아요. 또 그만큼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사로 또 많은 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또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백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권영모 간사님께서 또 직접 작사 작곡 저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네. 네네 아주 핫한 신선한 그런 의미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권영모 간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 시편 23편 들으시면서 12시 힐링타임의 힐링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소서. 여호와는 내 삶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다. 정말 스튜디오 가득 우리 권영모 간사님의 고백이 너무나 가득 찹니다. 저 혼자 VIP석에 앉아서 이렇게 이 감격을 아마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힐링타임 가족분들도 저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셨을 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또 찬양해 주셔서 네. 어떠셨어요? 오랜만 또 이렇게 힐링타임 같이 하시면서 또 처음 시편 23편 네. 소개해 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제가 쓴 곡을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가장 은혜받은 네. 곡을 또 이곳에서 또 같이 나눠주시는 네, 거니까요. 저는 사실 뭐 학부가 이제 클래식 작곡이니까 네. 제가 예배곡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CCM이나 성가곡 네. 이렇게 쓰는데 이 곡은 약간 성가곡 네. 느낌이에요. 근데
23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를 그 많이 쓴 그 가사를 가지고 곡을 쓰는 게 힘들었는데 네. 부를 때마다 저한테 정말 주님 간절히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매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곡이어서 이 곡을 그리고 또 힐링 타임에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이 참 한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로 와닿잖아요. 네, 그렇죠. 좀 무지개처럼 어떤 때는 밝은 색으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토닥 따뜻한 색으로 뭐 좀 슬픈 색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또 권영무 간사님의 고백이 또 저희에게 또 같은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특별히 또 요즘 우리 네. 간사님께서 지내시면서 또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네, 요즘 저한테 제일 감사한 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4단계가 되면서 저희가 잠깐 못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4단계, 3단계 이렇게 되면서 예배를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단계여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저를 네. 불러주시고 그러셨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계속 사역이 있었고 네. 또 이제는 상곡에서 이렇게 또 저희를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아요. 아멘. 맞아요.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또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요즘의 상황인데 그곳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펠로우 워십을 워십 트레인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또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또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드려요. 네. 맞습니다. 예. 권영목 간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10편 23편으로 또 제 마음을 담은 고백의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아, 너무 이런, 좋죠. 예, 도전이 되네요. 두 번째 찬양 혹시? 네. 네. 두 번째 찬양은 이번에 이제 청년교회 수련회를 겸해서 워시 트레인을 하니까 저희가 홈이라는 곡을 산곡교회 청년교회를 위해서 만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우리 청년 라디오 프로그램도 이름도 홈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수련의 주제가 컴백 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그 달란트가 작곡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갔을 때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교회에 맞는 곡을 만드는 노력을 조금 많이 해요. 네. 넉넉히기는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것처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교회가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교회라면 또 우리가 서로가 이 땅에서 서로에게 친구이자 빛이자 집이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참된 집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는 내용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산곡교회만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곡의 청년교회만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또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작사 작곡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감사하면서도 또 저는 감동인데 또 우리 청년교회 분들도 많이 이 찬양을 또 앞으로 어떤 타이틀곡으로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왜냐면 우리 산곡교회 청년교회인 홈.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인사 있죠. 아까 낮에 혹시 네.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어디 다녀오셨죠? 홈. 네, 홈 라디오 방송. 네, 네 홈 라디오 방송. 몇 시 방송이에요? 출연해서. 월요일 오후 7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월요일 오후 7시 산곡교회 홈. 그 홈에서도 또 우리 펠로우 워십의 권영목 간사님을 뵐 수 있대요. 요즘 정말 우리 인싸신데요, 우리.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만큼 또 우리 산곡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산곡교회만을 위한 특별한 곡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시니까 앞으로 어린이 교회 뭐 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계속 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교회 사역자님들도 기대하고 계세요. 이렇게 또 간사님께서 또 두 번째 곡 우리 산곡 청년 교회를 위한 특별한 곡 홈이란 곡을 이제 또 불러주실 건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을 살아가면서 돌아가야 하는 집을 향한 여정이 있네. 외롭고 두려운 이 길을 함께 걷는 예수와 작은 예수가 있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돌아가야 하는 집을 향한 여정이 있네. 외롭고 두려운 이 길을 함께 걷는 예수와 작은 예수가 있네. 가야 하는 이 길이 얼마나 먼지, 어찌 쓰러지고 넘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함께 걸어가시는 주와 친구가 있네. 교회가 우리 피난처 되네. 삶이라는 믿음의 여정길에 교회가 이 땅의 집이요 친구 되주네. 우리 가는 길 비록 험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걸음의 빛이 되주네. 마지막 가사가 너무 가슴에 너무 울려요. 교회가 우리 가는 걸음에 빛이 된다라는 네. 빛이 되주길. 아,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좀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빛이 되는 교회로 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삼국의 모든 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삼국의 중심인 우리 청년교회 분들이 또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도 네, 담기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네. 네. 서로의 교회가 돼주고 서로의 빛이 돼주면 맞아요. 좋겠어요. 아, 네. 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도. 네. 아, 네. 은혜와 감사의 잔이 넘쳐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박수! 네, 앵콜 방송 하고 싶어요. 정말 산곡의 스튜디오에서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 주신 우리 펠로우 워십의 권용목 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워십 트레인에서 이 아쉬운 마음을 또 더 우리가 뜨겁게 찬양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펠로우 워십의 모든 멤버들과 함께하는 더욱 풍성한 찬양 빅 콘서트가 지금 이렇게 힐링 타임에서는 미니 콘서트지만 오늘 밤 8시에는 정말 큰 빅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간사님 오늘 워십 네. 트레인에서는 또 어떤 또 주제로 또 워십 트레인이 진행될까요? 아, 오늘 워십 트레인은 네. 주님만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의 생각 나의 그리고 욕심들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네. 팔로워 워십과 함께하는 워십 트레인 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밤 8시 30분 산국교회 글로리아홀에서 팔로워 워십과 함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열정 가득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번에 또 10월에 우리 네. 나오실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원영목 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우리 힐링타임 가족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8시 30분 꼭 펠로우 워십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정오에 찾아오는 힐링타임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